너무 어려웠어요. 뭐, 벼락치기로 하려니까 어렵죠. 서현이 전번에 수업하고 간 게 어제였죠. 어제 수업하고 갔죠. 그쵸.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 있었죠. 그쵸. 이거 공부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10분씩 쪼개서 한 3번만 하면 되거든? 그럼 30분 시간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뭘 봐라 하고 나서 그게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그 배 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그렇죠.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래서 look at 뜻은 보다, 무슨 신? 그렇죠. 하다시로. 서연이가 17호에서 배운 건 뭐냐? 하다시로서 문장을 시작해서 뭐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배운 거예요. at은 무엇 무엇을 향하여 이 뜻이야. look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그 다음에 boat의 뜻은 배라는 이름치죠. 그래서 그 배를 향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배 좀 봐라. look at the boat. 그래서 뭐뭐를 봐라 할 때 look at 쓴 거예요. look at me 한 거예요. look at me. 날 좀 봐. 미가 나를 의미하는 거니까. 나 좀 보세요. Look at me. 이때 더는 안 써. 그 나 안 하니까 그냥 나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 배 하려고. 더의 뜻은 바로 그 란 뜻이야. 그러니까 Look at the boat. 되겠죠? Look at the boat. 네, 근데 보트가 엄청 빠른가 봐. 빠르게 막 가고 있는 배를 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것도 빠르다? It's fast. 뭐라고요? It's fast.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fast의 뜻은 빠른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앞에 이런 거 있으면 뭐라고 불리는 녀석들? 이 동사 얘 말고 이런 애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하다시로 바뀐다 했죠. 빠르다로. It은 뭐 대신 왔어요? At. 이 앞에서, 이 앞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Look at the boat 라고 했지. 그럼 It은 뭐 대신 왔겠어? The boat is fast. 배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배가 빠릅니다. The boat is fast. It's fast. It's fast. 계속해서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뭐를 보라 했으니까 look at. 하고 그 기차니까 더 그다음에 train.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Track at the track. 얘는 in. 그래서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이번엔 느린가 봐. It's slow. It's slow. 그래서 slow의 뜻은 느린. 또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거는 뭐가 됐다? 뭐 어떤 시가 하다 시로 바뀔 때. 그렇죠?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onion, the train 대신 왔죠. The train is slow. 그 기차가 참 느리네요. 국민이 시험 치고 나서는 시험부터 하다가 하고 It's slow. It's slow. 오케이, 이번에 그 제트기 좀 보래.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Okay, look at은 어떤 말 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를 보세요. 뭐뭐를 보세요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그 제트기는 보세요 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런다.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Okay, 제트기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it's fast. It's fast. Okay, 그래서 it 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The jet is fast. 제트 비행기니까 뭐 천천히 날아가는 로켓이라고 했으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at이죠. at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합니다. study 우리는 공부합니다. we study 학교에서 at school 그러니까 at 붙여야지 어디가 되는 거죠. okay. 본문에는 at이 언제 나오나요? 뭐뭐를 보세요 할 때 나오죠. 그 기차 좀 보세요가 뭐였더라? Look at the train. 그러니까 뭐 여기 에서란 뜻도 있지만 어느 어느 쪽으로 어느 어느 방향 손가락질하는 느낌이야. S은 네, 느린 slow. 그러니까 slow. 네, 달팽이는 느린 동물입니다. Snail. 뭐 animal.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요? Any mall. 그러니까 animal.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있단데 he, she, it과 함께 쓰인 건 he, she. 자, 이거 종류가 뭐 있어? 얘들을 보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거 세 개 중에서 얘들이랑 같이 쓰는 건 뭐예요? He am이야, he is야, she is야, he are야. is죠, is. 그가 그래서 그녀는 16살이에요. 16 years. She is 16 years old. 네, 그 다음에 보다 look look 그래서 저 귀여운 고양이 좀 보세요. cute cat look at that cute cat look 네, 그 다음에 기차 train 하다시로는 훈련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차는 멈춥니다. stops 모든 역에서 every station at every station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빠른 fast fast fast는 특이하게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그래서 그녀는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She can run fast. Fas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 That 말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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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It is my pencil. 그 다음에 제트기는. Jet. 오케이, 그 다음에 작은 배는. Boat. Boat. B 다음 뭐 쓸까요? 그 다음? 그렇죠. 이거 쓰면 되죠. Boat. OA가 O 되는 건 A하고 B 할 때. Boat. A하고 B 레벨 할 때 했었습니다. Boat. 그래서 작은 배가 있습니다. 작은 배가 있습니다. There is a small boat. 작은 배가 있습니다. 그 호수 위에 lake. There is a small boat on the lake. 다음에 it is의 줄임말은 오케이, 점 찍어야 돼, 점 안 찍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it is의 줄임말 it is. 그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것은 그의 나무입니다.
It's his tree. It's. 오케이. 그 다음 뭐를 보다. 그 그림 좀 보세요. Picture. Look at. 오케이. 그 다음에 자동차. Car. Car. 그 다음에 그것의. 그것은 it이었죠. 그것은 뭐뭐이다는 it이었죠. 그것은 뭐야? it죠. 이거에 점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응? 나의는 뭐야? 나의. my. 너의. your. 그것은 it인데 그것의는 뭐다? it고, 여기에다가 점 찍은 it하고는 발음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번에 또 만날 일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패드 진행 한번 시험 다 쳤죠? 진행합니다.